비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공원, 비밀돌피공과 함께하는 스타녀들 시작합니다. 너무 창성 씨 힘이 넘치네요. 네. 안경도 힘이 넘치네. 방금 전까지 딴짓 하다가 깜짝 놀라서 급발진을. 네. 예, 예. 여기 오기 직전까지 숙면 취하다 왔거든요. 아, 네. 아, 풀충전이구나 지금. 네, 아, 갑자기 오늘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네. 메이크업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잤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바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 낮잠 자다 일어나도 네. 발기가 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네. 자, 오늘 수다녀들은 아, 오랜만에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한테 온 사연은 아니죠? 네, 저희한테 온 사연은 아니고요. 인터셉트 네. 사장님 거기서 주소 왔어요. 네. 줍줍해온 거죠? 자기 가는 뭐 커뮤니티 어디서 긁어온 것 같아요. 요즘 네. 그 온라인 망태 할아버지로 활동 중이세요. 근데 유독 네. 유 작가님이 이 사연에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화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난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연을 읽고 도대체 이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나를 얘기를 해보려고 사연 갖고 왔습니다. 남성분인 것 같고요. 네. 썸녀가 대자연 중인데 치즈 맛 마카롱이 자꾸 먹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 대자연이 생리 중인 거죠? 네. 네. 한 서너 번 정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하는 길에 마카롱 7개 정도 세트로 사서 썸녀 사는 아파트 동 앞에서 마카롱 사왔다고 잠깐 나오라고 했는데 못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불쑥 찾아가나 싶어서 그럼 혹시 몇 층이야? 문 앞에 두고 갈게 라고 톡을 보냈는데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이렇게 답장이 온 겁니다. 아, 혹시 층까지 알려주는 건 부담스러워서 그런가 싶어서 그럴 수 있죠. 그럼 너네 동 앞에 경비실에 맡기고 갈게 이따 찾으러 가 이렇게 답장을 보내고 집에 갔는데 한참 있다가 됐다고 했잖아 싫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갑자기 화내길래 답장 뭐라 보낼지 몰라서 그냥 읽고 자연스럽게 씹게 된 상황이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씹은 건 아니고요. 네. 내가 뭐 잘못한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나오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경비실에 두고 간 것도 잘못인지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나만 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호감 갖고 있는 거 맞습니다. 손잡고 뽀뽀까지 했고 이제 사귀자고 고백만 하면 되는데 대자연이 겹쳐버려서 다음 데이트 때 고백하려고 생각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자기 마카롱 먹고 싶다고 해서 사갔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그럼 먹고 싶다는 말을 말든가 졸라 정떨어지게 짜증나게 아직까지 별다른 톡이 없어서 나도 톡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은 사연 쓰시다가 본인이 더 짜증나셨네요. 쓰다가 빡쳤네. 쓰다가 쓱 이제 게이지가 올라가는 게 네. 느껴지죠. 아, 먹고 싶다고 말을 말던가 졸라 정떨어지게 짜증나게 하고 자기가 짜증이 났어 네. 지금. 글을 쓰다가 그냥 혼잣말로 바뀌었어요. 정말 짜증나네. 네. 이제 이 작가님이랑 저는 네. 유력하게 이 여자분 여기 안 산다. 이 여자가 지금 여기 이 아파트에 안 사는 것이다. 네. 라는 추정을 했었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자기가 어디 뭐 의정부 살면서 저쪽에 뭐 청담동 산다고 속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랬을 수도 있죠. 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자기 아니, 그럼 저기 뭐 시골 뭐 무슨 읍 이런 데 사는데 아 그러면 데이트를 어떻게 해? 아니 그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는 척하고 네. 이제 나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그러고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거 되게 옛날에는 네. 이런 사람들 꽤 많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새가 아니라 네. 한 20년 전? 군사 정권 때죠? 네. 뭐 언제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살 때요? 아니 뭐 스마트폰도 없을 때 얘기하지 마요. 아유, 저 20살 때 진짜로 그 약간 강남에 잘 사는 집 딸인 척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근데 언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이게 남자랑 여자랑 지금 사귀고 있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썸 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썸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뭐 정 떨어지는 짓을 하면 싫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나 생리 중인데 생리 중이면은 못생겨지고 얼굴도 뚱뚱해지고 그렇죠. 몸도 약간 뚱뚱해지고 피부 약간 트러블도 날 수 있고 항상 못생긴 비시즌 때 얘가 갑자기 불쑥 찾아온다 그러면은 되게 짜증나고 아니야 부담스럽고 아니 근데 그래서 그래 경비실에 맡기고 갔는데 왜 그게 그냥 갑자기 온난한 거 자체가 짜증나기 때문에 그 첫 상황이 짜증이 나서 다 싫은 거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손잡고 뽀뽀까진 했고는 이 남자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네. 여자분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집에 갈 때 차에서 내려줄 때 갑자기 그럼 잘 가? 그리고 남자가 이렇게 뽀뽀를 했는데 여자는 우와! 막 이렇게 생각했고 남자는 야 잠깐만 이거는 되게 좋아하는 리액션이 있을 수 있겠네 여자분이 창문 내리고 창문 닫고 야, 팔 벌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뽀뽀했는데 이 정도면 색상은 난리 나겠네. 근데 이제 어쨌든 남자는 그래서 네. 손잡고 뽀뽀까지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자분한테 그게 엄청 불편했던 불편했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즘에 그런 네. 시도하는 남성들 없습니다. 한 잘못하면 여성분께 그런 동의를 받지 않고 스킨십 시도했다가 쇠고랑 찰 수도 있는 세상인데. 아니 근데 저는 조금 그게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애매한데 남자가 그때 이제 사귀기로 했었는데 남자가 사귀자고 해서 그냥 아 사귀어볼까 이러고 사귀었는데 생각할수록 이 남자가 좀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뭔가 얘가 이제 그 저한테 막 잘해주고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좋아해주는 게 보이니까 조금만 참고 만나보자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생각으로 몇 번 만나면 그때는 뭐 키스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 키스까지만 하고 헤어지게? 아니 그 거기서는 좀 그렇잖아. 좀 더 가고 조금만 더 한 단계 더 가주세요. 아니면 이 여성분이 이 뽀뽀를 한 게 본인도 본인 감정이 긴가민가 해서 확인 차원에서 확인? 아니구나. 이랬을 가능성도 토하고? 있지 않을까. 토하고 것까지. 긴가민가 할 정도였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던 건데 토하는 건 너무하잖아요. 저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성분들 만약에 여기서 호감이 있었으면 네. 뭐 동아패 두고 가거나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는 것까지는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죠. 막 호감이 있으면. 어쨌든 저는 이 남자분께 축하드리고 싶어요. 잘 정리됐다. 어차피 만나면 안 되는 아주 나쁜 예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성인을 봐서라도 이렇게까지 짜증낼 일은 아니지. 본인이 좀 싫었다 치더라도. 근데 이거 한 번만 물어볼게요. 같은 여자들끼리. 그렇게 좀 약간 싫은 감정이 이미 들었는데 나 치즈만 마카롱 먹고 싶다. 나 치즈 마카롱 먹고 싶다. 이걸 세네 번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이상해서 그죠? 생각한 게 아 여자가 잘 이렇게 자기가 잘해보고 싶은 남자가 있었고 이 남자랑 또 썸을 타고 있었는데 그 다른 남자랑 그 관계가 진전이 됐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얘랑 한번 사귀어볼까 이러고 이제 자기가 더 좋아했던 남자나 아니면 전 남친하고 다시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그러니까 뭐 치즈만 마카롱 먹고 싶어 할 때까지는 좋았겠지 둘이. 근데 갑자기 이제 뭔가 상황의 변화가 올 만한 연락이 왔어. 네. 왜냐면은 저 아는 친구가 그 여자친구 그러니까 썸녀 집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친구가 백신을 맞고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그 썸녀 집 앞에 찾아갔어. 찾아갔는데 얼마 전 얘기네? 네. 전화도 안 받고 하니까 경비실에다가 제가 몇 호에 남자친구인데 지금 이 친구가 백신 맞고 연락이 안 된다. 한번 확인 좀 해달라고 경비원분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부탁을 해서 올라가서 아 잘 집에 잘 있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그 남자애한테 여자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우리 집에 함부로 찾아오냐고. 그리고 막 싸우고 끊었는데 나중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라는 애가 얘한테 전화가 온 거야. 같이 있었어? 너 뭔데 내 여자친구 찾아와? 양다리 걸치고 있어. 그럼 이 여성분도 만약에 대자연인 중인 게 사실이라면 생리 기간이어서 이제 피임 걱정 없이 마음껏 이렇게 남자친구를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거의 끝나는 그 타이밍이요. 그 타이밍에 살짝 묻어날 그 시기에 미친놈 아니야? 아니 사랑이 묻어날 시기에 그렇죠. 사랑이 묻어 서로에게 네. 사랑이 너무 빠져가지고 막 서로의 몸에 사랑이 막 묻는 시기가 있잖아요. 같이 있기만 해도 그 네. 시기에 이제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찾아와서 짜증이 난 거지. 그렇다고 한들 찾아온 친구한테 짜증을 낼 필요는 없지. 그래. 아니면 그 경비실에 맡기고 갔는데 짜증을 확 냈다 그랬잖아요. 경비 아저씨랑도 썸 중이었나? 나 오늘 당직 내라는 일부 보냈냐? 나 정도를 내려고 이런 식으로? 놀랍게도 이 유추는 시간상 맞습니다. 왜냐면 경비실에 맡기고 한 차례 있다 갑자기 왔다. 아저씨랑 싸우지. 나 일부러 연맹이려고 경비실에 맡겨놨지. 일단 경비원과의 썸 되게 뭔가 로맨틱하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미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 메모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첫 번째 거기 안 산다. 두 번째 다른 남자 이렇게 써놨거든요.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한참 있다가 됐다고 했잖아 싫다는데 왜 그래라는 이 답장이 약간 이렇게도 느껴져요. 짜증 플러스 미안함.
그래서 왜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죠? 나 없을 때 놓고 가줘서 뭐 고맙다던가 아니면 다음에는 연락하고 와 뭐 이럴 수 있는데 됐다고 했잖아 싫다는데 왜 그래가 정말 그 사이에 딴 남자랑 만나고 있어가지고 약간 맞아. 짜증나면서도 미안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나 생리 중이라 못 만나라고 던져놓고 그 시기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그냥 자기가 정말 생리 중인 것처럼 나 치즈만 마카롱 먹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를 그냥 계속 던진 거야. 근데 보통 여자분들 알겠지만 생리 전에는 되게 먹고 싶은 거 많은데 정작 생리할 때는 별로 먹고 싶은 거 맞아요. 그래서 떨어지죠. 맞네. 임신도 아니고 그죠? 생리가 그러면은 마카롱이 마카롱이 아닌가? 은어 같은 건가? 막 하는 걸 원하는가? 긴 걸로 이렇게? 마카롱 무슨 네. 사연을 보내든지 이런 얘기를 어쨌든 뭐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저는 상당히 기분 나쁠 만한 일이 맞고 충분히 예, 먼저 연락 안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왜냐면 먼저 연락하는 순간 완전 의뢰 관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애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연락하지 마시고 정리를 혼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자분이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서 뭐 내가 마음이 좀 풀릴 정도로 사과를 한다 아니면 어떤 해명을 한다 그럼 그때 가서 받아주든지 말든지 하시고 일단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해명이 뭐 납득이 갈 해명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그만큼 여자가 이제 사과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다시 만나는 걸 조금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냥 저는 만나는 걸 추천합니다. 내가 원래 생리통이 심해가지고 생리 때마다 좀 그래 저는 그것도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왜냐면 생리 때마다 힘들 거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꼭 그렇게 다 맞춰줘야죠. 다른 여성분들은 뭐 안 힘들겠어? 그 생리일 때 누군가한테 짜증내는 게 습관이 되신 분일 수 있단 말이야. 저도 맞아. 그런 비슷한 분 만나봤어요. 그게 주변에서 그렇게 다 받아줘가지고 그게 맞아. 당연한 건 줄 아는 사람이 맞아. 있더라고. 그거는 만남을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분은 뭐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높은 확률로 분명 이유가 있다. 단순히 그냥 이런 뭐 성격이거나 생리통 때문이 아니라 진씨랑 얘기하면서 다른 남자이거나 네. 저는 분명히 경비 아저씨 싸움을 경비원과의 싸움. 네. 네. 자, 저희 뭐 이제 사연 같은 거 오면 저렇게 이야기해드리니까요. 같이 좀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힘을 좀 몰았었더니 오늘도 네. 주제가 마뜩 찼네요. 예. 뜬금없이 왜 새해죠? 5월 7일에 새해를 얘기하는 네, 뭐죠? 네, 아직 추석도 보름 남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 새해를 얘기한다고요? 추석이랑 설날 헷갈리신 거 아니에요? 아 명절이라서 똑같이 그냥 네. 네, 뭐 어쨌든 뭐 한가위에도 우리가 달 보면서 소원 빌고 하니까 네. 자,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들 거의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6위부터 준비도 있습니다. 아 로또 로또 요즘 로또 1등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로또 979회 기준입니다. 네. 1등 14명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1등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아요? 1등 14명이고 당첨금이 16억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다시 16억씩 14개를 곱하면 100억 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액은 그렇게 큰데 워낙 나눠서 많이 갔다 보니까 사실 16억도 큰 숫자인데 그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는 느낌 들죠? 아니 그리고 그전에는 1등 당첨자가 이렇게 많이씩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언제부터 계속 열몇 명씩 그러니까 자동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막 조작설도 막 생겨나고 막 그랬었는데 워낙 많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역대 최고 우리나라 역대 로또 1등 당첨금은 407억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39회 차에 최소 1등 당첨금은 30명이 무더기로 1등이 나와서 4억 593만 원. 와. 네. 그때 좀 받아도 짜증나겠다. 짜증나겠다, 진짜. 그러면 세금 때문에 한 2억 얼마밖에 안 나올 텐데. 그래도 꽁돈인데 뭐. 그쵸? 근데 로또 1등. 그죠? 로또 1등 딱 처음에 당첨돼가지고, 막 그 기뻤던 그거에 비하면은 당첨금이 너무 적어가지고 좀 당황하게. 요거는 진짜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는. 400억은 제 생각에 숨기기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2, 3억은 정말 없던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로또 당첨 한, 100억. 100억 당첨되면은 네. 좋을 것 같아. 뭐 하고 싶으세요? 제일 먼저? 동영이 형 담배 한 갑 사오라고 시키고. 얼마 주면서? 말 안 들을 것 같은데? 100만 원 주지 뭐.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100만 원도 안 할 것 같은데? 들어오면 물어볼까? 바로 뛰어가고 싶어. 아니 100만 원 좀 해. 100만 원. 지하로 내려고 사면 되잖아. 담배 사오면은 그 니 펴 이렇게 얘기해.
네, 어쨌든 6위 로또 당첨이었고요. 모든 사람의 로망이죠. 네. 자,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그러면 5위는 뭘까요? 연애와 결혼. 결혼 뭐 잘 모르겠는데 뭐 연애는 누구나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내가 바라던 그런 이상형과. 네. 결혼하신 분도 연애 꿈꿀 수 있으니까. 나도 연애하고 싶어요. 소원이 결혼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연애가 소원이었던 적은 고등학교 때? 왜 한 번도 아직 연애 안 해봤을 때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중에서 남자친구 있는 애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쉬는 시간에 남자친구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한 대여섯 명이 모여서 그 얘기 맨날 듣는 거야. 남자친구랑 뭐 했고 연애 뭐 데이트 어디서 했고. 이게 그냥 유일한 낙인 거야. 남자친구 없는 여자애들의. 그때는 약간 연애가 소원이었어요. 저는 그 스무 살 넘어서는 계속 그래도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쉬지 네. 않고 거의 뭐 환승연애까지는 아니었지만 텀도 거의 예. 일주일 이상 안 가고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그 썸까지는 아니었지만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만나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래서 거의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연애를 안 하고 있던 시기가 군대 시절이었거든요. 아 그때는 새해는 아니지만 제대하면 너무 연애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오히려 막 너무 야한 생각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야한 생각인데 그 전라로 여자친구랑 껴안고 누워있고 싶다는 느낌. 왜냐면 너무 야한 생각은 늘 하니까 그건 연애 느낌이 아니야. 그래가지고 소원을 이루셨나요? 제대하는 날 터미널에서 했습니다. 너무 급해가지고. 네. 아니, 제대하기 전에 여자친구를 만들었어요.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 휴가 나서? 너무 만들고 싶더라고요. 너도 은근히 인기가 많았구나. 은근이라는 단어가 은근히 기분이 나쁜데? 텀이 길었을 것 같은데 턱이 없었다고 하니까요. 네. 네. 아니, 그때는 왜냐면 지금보다 훨씬 못났어요. 돈도 없고 하는데 그때는 열정, 체력, 될 때까지 들이대니까. 저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외모보다 경제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의지와 열정과 체력이다. 맞아요. 꺾이지 않는 의지. 네. 들이대면 언젠가는 됩니다. 자, 연애와 결혼이 5위였고요. 그럼 4위 보겠습니다. 아, 운동 다이어트. 아, 이거는 좀. 그래서 네. 뭐 피트니스 클럽 가면 새해 맞이 뭐 특별 이벤트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뭐 이제 항상 소원으로 세워놓으시고 네. 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해가 있고 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엄청난 안전장치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게 새해 실패하면 그래 한국 사람은 설이 시작이지. 맞아. 갑자기 음력. 갑자기 그래서 이제 설로 미룹니다. 설 지나고 나면 또 뭐 이것저것 막 핑계 대요. 막 이것저것 핑계 될 게 많단 말이야. 왜냐면 이제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봄 그래, 되면 시작하자. 봄부터 시작이야. 새싹이 피어나는 봄이 진정한 시작이다. 그래서 봄 됐다가 이제 그 봄도 또 미룹니다. 이제 여름 앞으로 가면 되지 뭐. 뭐 봄에 뭐 옷도 두껍게 입는데 보여줄 일도 없는데. 미리 할 필요 뭐 있어. 뭐 여름들이 직전에 하면 되지. 그래서 보통 6월이나 7월부터 한다고 잡아요. 일단 그리고 여름 지나가면 올해는 지나가거든요. 더 이상 벗을 일이 없다. 네. 올해는 끝이거든요. 그냥. 올해는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자. 다 똑같이 사는구나. 네. 사실 다이어트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부터 시작해야지 내년 초부터 이제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네, 상석 씨는 그 올해 여름에 원래 바디 프로필 한 번 더 찍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했었는데 그때 헬스장 셧다운 됐죠 바로. 저희 자가격리했고 헬스장 바로 셧다운 됐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 한 달 동안 운동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그때는 어느 정도 태가 있으니까 아이 뭐 씨 조금만 해도 나오겠는데 근데 조금만 해니까 배가 나오더라고요. 원상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네. 정말 뭐 누구나 똑같다. 돌고 돕니다. 자,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3위입니다. 가족들의 건강, 화목. 이거 되게 중요해요. 네. 맞아요. 저는 이분 여기선 좀 빠져 있을게요. 네 분이 알아서 토크하시죠. 근데 이게 가족끼리 건강한 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야 서로 신경을 안 쓰거든요. 아 맞아요. 안 크면 아 진짜 맞아요. 신경 써줘야 돼. 건강하고 서로 이제 신경 끊고 사는 게 서로가 서로를 위한 화목한 네. 길이다. 네. 네. 맞아. 신경을 그렇게. 끊어야 돼요. 근데 사실 가족은 진짜 무소식이 희소식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다 잘 지내고 있고 아플 때 연락을 자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결과적으로 진짜 괜찮게 잘 살고 있으면 서로 아버지는 아버지 하시고 어머니는 어머니 하시고 전 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한 상태인 것 같아요. 매일 본다고 화목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막 수술하고 좀 아팠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냥
아 내가 빨리 건강해져야 혼자 있을 수 있지. 아, 그게 건강호가 마음에 안 들었구나. 지나친 관심이 싫다. 아니, 계속 엄마가 자꾸 막 먹이려 그러고 막 먹고 돌아서 막 계속 또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이러고 막 가족들도 낯간지럽게 막 계속 챙겨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리 건강해져서 혼자 지내야지. 아니 근데 저런 분들 많더라고. 저는 이제 가족의 보살핌이나 챙김을 별로 못 받아봐가지고 그래서 어색해서 좀 싫은 거 있거든요. 오히려 가끔 이제 가족이 챙기면 뭐지? 나한테 뭘 바라고 있는 거지 지금? 왜 그러지?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취향도 왜지? 왜 나한테 지금 이러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늘 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중에서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이렇게 막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희 씨처럼 불편해하고 아 왜 이래? 아 이것 때문에 짜증나서 나가고 싶다. 밖에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해주는 거 자체가 막 아 날 귀찮게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또 이거를 해주려고 막 엄마가 막 가서 장 보고 또 막 뭐 그 땀 흘리면서 음식하고 막 이런 게 싫은 거야. 아 그런 거 보는 게 싫은 거지. 그런 게 싫은 거야 그냥. 네.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런 거 보는 게 싫어. 혹시라도 그러면 저거 나중에 또 얼마나 생색낼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야. 아 너무 싫은 거 그거 막 생각나. 영수 좀 보내시는 거 아니야? 장 보는 거 얼마, 하루 가성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게 돈 주고 털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럴 수도 없어. 뭐 그럴 수도 없어. 아니, 묶이는 거죠. 묶여서 더 키우는 거죠. 그 네. 그 부채 의식을. 아, 남편 복 없는 것들은 자식 복도 없다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레퍼토니 한 15분짜리부터 30분짜리 종류별로 있거든요. 네. 아, 그래서 어떻게 건강합시다, 여러분. 아, 맞아요, 건강해야 돼요. 네. 건강해야 타치가 적어집니다. 근데 저는 약간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지희 씨 나이 때까지만 해도 저도 진짜 명절에도 집에 잘 안 가려고 그러고 약간 아, 나 나만의 어떤 시간을 확보받고 싶다 이런 게 강했는데. 이거 나이가 드니까 약간 변하긴 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소중해지는 거죠. 네, 부모님이랑 있는 시간이 좀 좋고 그런 것들. 그 제가 이번에 추석 명절에 갑자기 방송이 잡혀서 부산에 못 내려가게 됐는데 그래서 뻥치지 마요. 아 진짜 이번 주나 뭐 다음 주에 가려고 했는데 의성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성? 네, 제 그 시골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예초기 챙기고 있다고. 벌초스 지키려고 나를 의성으로 부르는 거야. 이런 직구성인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솔직하게 말했으면 내가 고민을 해봤을 텐데 알겠다고 하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말에 급하게 방송 잡아야 돼요. 가족들의 흑심 분석가입니다. 아버님 마음속으로 제가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산을 올라간다. 승용차로 올라갈 겁니다. 아이고 산을 승용차로 올라가려니까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스타렉스로 올라가면 큰일 날라. 아이고 바닥 다 긁히네.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생신 때 가서 제가 가족들끼리 밥을 사줬는데 굳고 자기가 계산하려고 하더라고. 왜 그런가 싶었는데 자기 차 노후 경유차라고 서울시 진입이 안 된다고. 평생 부산에 사시는 분이 그 차 타고 서울에 올 일이 뭐가 있어. 서울에 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스타렉스가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뉴 스타렉스가 예쁘게 잘 나왔어. 이름이 뭐더라. 스타리아. 스타리아. 네. 스타리아 인기 많던데. 아이고 스타리아. 아, 스타리아. 스타리 스타리아. 이게 SUV로 올라가는 게 내 딸이야! 가족들이랑 역시 자주 만나면 안 됩니다. 어쨌든 3위는 가족들의 건강과 화목이었다 라는 점 강조드리면서 자, 남은 순위 만나보기 전에 잠깐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함께하면 좋은 친구 술겜입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에 숙취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음주 후 하나 드시고 다음 날에도 하나 더 챙겨 드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된 술겜은 알갱이가 작아져서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좋은 재료에 정성을 담아 만들어 끝까지 당신을 지켜드리는 술겜.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한네이처 혹은 EJ몰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031-323-2559번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일요일날 되게 짜증났던 게 술겜 때문에 되게 짜증이 났던 게 지희랑 같이 이제 장훈 오빠 방송에서 술을 먹고 되게 오랜만에 술을 먹는 거였어요. 탱크? 네.
안바사 주라고 소주를 막 이따만큼 해가지고 지희가 줬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훌쩍훌쩍 받아먹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알딸딸해지는데 저도 오랜만에 술을 먹다 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대리기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에 가는데 1시간 15분 방송하면서 술 깨면 두 봉지를 먹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다 깨버린 거예요, 술이. 그렇다니까. 그래가지고 아씨 분명히 알딸딸하고 살짝 기분이 좋았는데 이게 점점 집에 도착하는 길에 다 깨버리는 거야, 진짜. 아, 이거 효과가 대단한데 빠져난다. 너무 빨리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술 먹는 양 대비 잘 계산을 해서 술게임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술게임을 저희가 이제 접하고 나서는 숙취 때문에 힘든 일이 없거든요. 진짜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광고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도 꼭 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을 느껴보시고 이게 뭐 숙취가 없어서 몸이 가벼울 뿐만 아니라 또 그 건강을 그만큼 해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술 드실 때는 꼭 술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광고는 티소믈리에의 손끝에서 탄생한 힐로소피 블렌딩 티입니다. 하루 20분 힐로소피 함께 온전하고 건강한 휴식 시간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타 제품보다 최대 3배 많은 원물을 사용해서 더 깊고 진한 맛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물을 잘 드시지 않는 분들도 텀블러에 넣어서 두세 번 우려 드시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해서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평온한 기운을 끌어올려주는 환상적인 자스민 힐링티부터 설탕 없이 진짜 유자의 맛을 담은 리얼 유자 에너지티, 새콤달콤한 히비스커스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동안티, 전통 쌍화차를 부드럽게 재해석한 건강티까지 마실수록 몸과 마음이 향기로워집니다. 이벤트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핑몰 회원 가입 시에 2,000원 즉시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 블렌딩 티 3개 이상 구매 시에 한 개를 더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또는 010-7411-0123 7411-012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네, 힐로소피 정말 다른 티 종류와 다릅니다. 최대 3배 많은 원물이라고 했는데 진짜 티백이 꽉 차 있어요. 진짜 진하게 우려난다고 느끼는 게 두세 번 우려 드셔도 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미르 방송할 때 이 한 번 해서 저희가 보통은 1, 2부 청정구역 같은 경우는 합심 한 두세 시간 정도 되거든요. 근데 두세 번 진짜 우려 먹어도 그 물이 그냥 진하게 남아있습니다. 그쵸. 자스민 힐링티, 유자 에너지티, 히비스커스 그리고 이제 쌍화차를 해석한 건강티인데 맛도 다른 데서 맛볼 수 없는 맛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 블렌딩 하신 거예요, 직접. 그래서 굉장히 맛있으니까 힐로소피 검색창에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광고는 여성을 위한 필수템 여궁입니다. 여성 Y존 관리, 얼굴 관리하듯 Y존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궁은 Y존의 건강을 위해 천연 한방 꽃 추출물과 세포 재생에 좋은 EGF 성분으로 얇아진 질벽을 탄력있게 해주며 Y존의 pH 밸런스를 잡아드립니다. 주사기 형태로 일회용 포장해서 위생상 안전하고 무자극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위해 팩하고 마사지 하듯이 Y존 관리를 위해 여궁을 3, 4일마다 사용하면 신경 쓰이던 잦은 염증, 냄새 등의 증상 등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Y존 관리하시는 법을 잘 모르신다면 여궁으로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여성 건강을 상담해 오신 경험 많으신 상담 선생님의 상담과 관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궁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무료 체험분 두 세트와 친절한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여궁으로 검색해보세요. 기본으로 샘플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거를 써보고 나서 바로 거의 구매로 다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정도만 써봐도 바로 이 효능을 느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제 본품을 구매를 하시는 거고, 뭐 어머니가 썼다가 이제 딸에게도 추천하고, 뭐 따님이 먼저 썼다가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형, 그 자매들에게도 추천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거를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뭔가 몸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기분이라든지, 그런 거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그런 거를 바로 잡아줄 수 있다는 것도 전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리 끝날 때쯤 여성분들 그럴 때 약간 좀 이렇게 찝찝하고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시는데 생리 끝날 때쯤에 이 여궁을 쓰시면 더 이제 탁월한 효과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럴 때도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제 2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충분히 공감됩니다. 네. 경제적 여유 가장 크게 공감하고요. 네. 전 이걸 얻으면 아버지께 스타리아를 선물하겠습니다. 현금 자산 얼마 정도 있어야 여유가 현금 있다고? 현금 자산이요? 한 28억 정도 있어요. 스타리아 아버지 일시불로 싸드리겠습니다. 평생 못 싸드린다고 이제. 풀옵션으로. 평생 그 현금 보유량을 27억에 맞춰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뭐 딴 거 넣어. 돈 생기면 바로 써야죠. 네.
경제적 여유는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세 소원 중에서 뭐 경제적 여유 이 단어는 아니지만 제일 많이 꼽으시는 소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네. 많이 벌게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힘들 때는 이게 좀 풍요로울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에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단돈 10만원, 20만원이 모자라가지고 카드값이 빵꾸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하기도 참 창피해.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30대 초반까지도. 왜냐면 그때 개그맨 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방송이 없으니까 뭐 케이블 방송 이런 거 하고 했었는데 그 방송 어딘지 아시겠지만 거기 엄청 출연료 짠 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박봉으로 유명한 곳이죠. 네. 그냥 위클리 방송인데 매일 불러서 데일리로 촬영을 합니다. 근데 방송은 위클리야. 어머. 아, 미치겠네. 페이는 하나하나로 주고. 그리고 월급도 지네들 맘대로 줘, 방송국인데. 아. 갑자기 한 달 띵가 먹고 다음 달부터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생활고가 있는데. 그렇다고 알바도 못해요, 또. 거기서 매일 또 가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야, 막. 그때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 시작하면 좀 나아지긴 했는데, 진짜 막 친구들한테 전화기를 붙들고, 계속 이제 전화번호만 보는 거야 이렇게.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그치. 근데 막상 전화는 못 넣고. 못 넣지. 예, 해도 계속 빙빙 돌리면서 딴 얘기만 하다가 끊고. 저기 분 잘 알죠. 네. 빙빙 돌리다가 동영이 형한테 있겠었죠. 네. 전화해 전 안 될 사람에게. 네. 전화해서 그래도 동영이 형이 전 국민 앞에서 빙빙 돌려. 정말 모든 시청자들에게 소리 돌린다. 네. 차라리 지금 생각하면 대부업 체육생이 낫지 않았을까.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어차피 갚을 수 있었던 건데. 네. 근데 어쩌면 이제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갚을 수 있었어요. 아, 그럼. 정말 좋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회생활 초년생 때 빚은 학자금 융자부터 시작해서 빚은 많은데 월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 일단 뭐 대출 이런 거부터 다 빠져나가고 빚부터 빠져나가고 남은 돈을 갖고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월급날 일주일 전부터 말라요, 통장이.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말라. 일주일 전부터 이제 거의 돈이 나면은 초조하고 그다음 완전히 잔고가 떨어지면은 일주일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저는 차라리 진짜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애도 없고 혼자 있을 때 나 그러니까 오롯이 나 혼자일 때 막 이런 거 경제에 나는 쪼들리면은 뭐 나는 뭐 배고프고 뭐 그래도 참을 수 있고 어떻게든 아껴서 쓸 텐데 이게 애들이 있잖아요. 아, 그치, 그치. 애들이 있을 때 경제적 이런 막 이게 쪼들리면 사람이 정말 돌아버려요, 진짜. 애들은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줄 형편은 못 되고 나중에는 저는 방콕에 있을 때는 그때 남편이 월급을 구단에서 안 줘가지고 신용불량자까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왜냐면 한국 카드를 쓰니까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그 귀에서 그냥 진동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야. 진동소리 들리고 벨소리가 들리고 이러고 생겨 진짜. 어쨌든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네. 뭐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제 좀 추석 지나면 혹은 내년에는 좀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빨리 좀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 그러면 대망의 1위 보겠습니다. 취업과 이직. 그쵸. 이게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이게 또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첫 취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진짜 취업이 열망이고 그렇죠? 첫 번째. 그리고 이직은 사실 저는 프리랜서라서 크게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한 직업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굉장히 큰 로망인가 봐요. 왜냐면, 조금 더 연봉 높여가고 이런 그러니까 예, 이직을 하면서 연봉을 보통 높여가시더라고 보면 저는 뭐 취업 때문에 저는 이제 방송사 공채 시험을 준비했으니까 그게 막 나름의 취업이었으면 취업이었을 텐데 진짜 취업을 저도 여동생이 10살 차이 나니까 집에 이제 입시도 그렇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그 과정을 같이 겪어요. 동생이 입시할 때 다 같이 입시생이고 동생이 취준생일 때 다 같이 취준생인 거야. 그래가지고 뭐 상반기에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취업도 재수하잖아요. 내 동생도 그랬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떡볶이 먹다가 홍대에서 떡볶이집 떡볶이였습니다. 아직도 네. 기억나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다가 전화가 오는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아 됐다? 됐다. 어. 받았는데 그 떡볶이집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어, 진짜? 받자마자 이 여동생이 막 말을 못하고 꺽꺽 우니까 이게 느낌 이게 울기만 하는데도 전달이 되는 거야. 아 됐구나. 근데 그 고생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오더라고. 그래서 그 떡볶이 먹다 말고 그 떡볶이 집에서 아 오열을 했습니다.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취업이라는 게. 맞아요. 예. 저도 이제 아나운서 공채 준비했어가지고 처음 붙었을 때 그렇게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 아 그럼. 네, 합격하고도 엄청 울고. 근데 약간 그 합격하기까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있다가 빨리 가는 애들은 아카데미에서 합격하고 늦게 가는 애들은 아카데미 6개월 과정 거친 다음에 한 2, 3개월 안에 다 들어가는데 스터디하고 막 네, 저는 끝나고 나서도 한 2년을 못 붙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준비했던 애들이 하나둘씩 합격하는 걸 지켜보는 게 아 그거 쫄리는 거 미치겠는 거야. 나만 이렇게 준비생으로 있다가 완전 나고자 느낌. 네. 네. 박지 씨도 죽는다고 막 그래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아. 정말 많이 졌습니다.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맞아,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저는 한참 같이 개그 준비하던 친구들이 다 됐을 때 군대를 가서 미루다가 침상 닦다가 봤거든. 같이 개그하던 애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그것도 진짜 힘들지. TV를 보지를 못해요. 침상 닦을 때도 침상만 닦아야 되니까 소리로만 들리는 거야. 내 목소리 들으면 알잖아. 그리고 걔가 지망생일 때 항상 하던 그 개그가 약간 변형돼서 보통 하거든. 야 미칩니다 그거. 와 눈물이 막 맞아 진짜 힘들어요. 쏟아져 혼자 침상 닦으면서 눈물도 같이 닦는 거예요 이렇게. 아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지금 딱 취업 앞에 두시고 이렇게 힘드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타이밍이 진짜 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내 타이밍이 꼭 친구들과 같지 않다는 거를 잊지 마시고 내 맞아요. 타이밍이 있으니까 확실한 가시다 보면은 진짜 확실히 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고 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들어간 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하는 경우도 인생이 천이면 솔직히 취업이 내 인생의 천 중에 한 7, 800은 차지할 것 같잖아요. 전혀 한 10 될래나? 그러니까 천 중에. 근데 네. 이게 그 뭐 취업도 마찬가지고 이직도 마찬가지고 뭐 결혼이라든지 연애라든지 다 똑같은 맥락에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다들 결혼하고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결혼한 친구들이 또 막 넌 언제 결혼할래? 막 계속 이러면 진짜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맞아 그게 그 정말 위기거든요. 네. 지금 우리 담당 PD가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 결혼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근데 못 넘겨요. 네. 네. 아 지금 제가 걱정이 돼요. 막 밤마다 잘려 누우면 제 생각부터 납니다. 야 너 그러다가 양가에 다 스타리아 보내야 돼. 결혼하기 전에 한쪽만 보냈는데 그렇게 되면 너 인생 개털이야. 자 이렇게 새해 항상 조사하는 올해 이루고 싶은 소원들 뭐 명절 앞두고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각자에게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원 얘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지니가 있다면 램프의 지니 아시죠? 뭐든 다 들어주는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 세 가지를 들어준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빌고 싶은지. 일단 뭐 머리숱. 그렇게 코드숱. 너 그렇게 사소한 거 든다고? 너 그렇게 사소한 거 소원 빈다고? 이게 사소하다고? 잘 생각해야 돼. 누구한테는 인생이 달린 문제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니 뒤에 또 있지 세 개잖아. 아 네네네네. 아, 머리숱. 하나 머리숱. 어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상반신 고쳤으니까 하반신 고쳐야죠. 상반신을 톤다운하고 상반신을 톤다운하고 하반신을 톤업해야겠죠. 네, 네. 롱앤드 네. 이제 굵게 네. 네. 굵게는 영어로 뭐니 모르네요. 네. 어쨌든 네. 길고 굵게 네. 이렇게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뭐 해야 되나 지금 생각나는데 이 여동생이 지금 임신했거든요. 초기여가지고 되게 조심조심하는 시기예요. 이게 큰 문제 없이 출산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 건강한 아이 태어나는 것까지 해서 요거에 하나 쓰고 싶네요. 녹화의 건강. 그 마음 이해합니다. 네. 네. 지금 막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제 뭐 3cm? 3cm? 완전 초기군요. 이제 막 심장 생기고. 네. 심장 소리가 나더라고. 3cm인데. 근데 이제 조심스러워서 이제 막 병원에서도 항상 제일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되더라고. 요즘에 주변에서도 그렇게
그 어느 정도 있다가 유산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 맞아요. 어, 요거 하나는 꼭 쓰고 싶네요. 네. 장원이 형은 그렇게 했었고. 네. 네. 오창석 씨는요? 저는 아까 장원이 형이 모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일단 키 182로 바꾸고 싶습니다. 182 괜찮아요? 더 크고 싶지 않아요? 아, 182. 너무 크면 불편할 것 같아요. 아, 요즘 182면은 네. 우리 미래 182 되는 사람 누가 있어? 장원 오빠 몇이에요? 80. 아, 장원이 형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왕 쓸 거 한 187 정도 어때요? 6, 7. 아, 요즘에는 187, 8 되는 애들도 많아서. 아, 그래요? 씨, 새끼들. 누나 크네. 야, 욕하고 그래. 야, 걔는 젊은 게 아니잖아. 존나 열받네. 야, 같은 대한민국 아니냐? 그럼 제가 전 187. 제가 187. 이거 첫 번째 소원에 쓰고. 네. 두 번째는 내 재산이 100억. 어떤 자산이든지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현금이든 어쨌든 100억 세팅하고 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더 이상 경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좋아하는 뭐 영화 보고 책 보고 여행 다니는데. 그러니까 구체적 액수라기보다는 사실 완벽한 경제적 자유. 네, 내가 굳이 돈에 그렇게 신경 안 써야 되는 안 써도 되는.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투표하는 모든 정당이 승리하는 걸로. 누가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어떤 후보를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의원 그 사람을 투표하면 그 사람이 무조건 당선. 내가 국회의원 그 사람 찍으면 그래서 자기 앞에 줄 서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한때라도 정치했던 놈들 말은 참 믿음 안 되는 게 잠깐만 발 담그고 나온 놈들도 저렇게 교활하네. 하나의 소원을 여러 개로 쓰는 거 아니야 지금. 매 선거 때마다 능력을 발휘하게 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 소원 하나가 아니지. 이번 선거만 해당해야 소원 하나지. 4년이나 5년마다 돌아옵니다. 게임은. 에이. 네. 그런 거 내가 투표합니다. 야. 내가 투표하는 사람마다 무조건 승리. 거기에 걸겠습니다. 요 세 개면 저 제 인생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여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네. 그런 거 없이 그냥 내 삶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자, 소원 세 가지. 자, 우리 아직 좀 남았는데. 잠깐 광고 갔다가 갈게요. 네. 네. 다음 광고는 7종 견과류를 전통 맷돌 방식으로 통째로 갈아서 만든 건강한 음료 베지포유입니다. 꼭 필요한 견과류의 영양소와 칼슘은 한 포에 넉넉히 담고 식품 첨가물과 유당이 없어서 남녀노소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출출할 때 영양 간식으로 좋은 베지포유를 우유 대신에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박스 이상 구매 시 국내 생산 대나무 칫솔을 대나무 칫솔을 상품으로 드리고요. 주문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 TV를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검색창에 휴닉 또는 010-7271-6717, 7271-6717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네. 꼭 근데 들릴 때 자꾸 7171처럼 들려가지고 네. 아, 7272-6717입니다. 010-7272-6717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스위트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베지포유를 언스위트하고 섞어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베지어터 언스위트를. 그래서 베지포유만 먹으면 약간 조금 배가 고프다라고 하시는 분들 조금 이제 더 포만감 있는 거 원한다라고 하시면은 다이어트식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베지포유만 단독으로 드셔도 너무 좋고 베지어트 아니면 베지어트 언스위트하고 섞어 드시면 정말 훌륭한 한끼 식사가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름만 들어도 힘이 솟는 산삼진 99에서 준비한 명절 이벤트 소개합니다. 특별 혜택 1+1에 더해서 7년근 원료 생산 두 뿌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초득템 기회. 산삼진 99 좋은 건 이제 다들 아시죠? 더 많은 분들이 산삼진 99를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1+1 미르미디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거기에 더해서 추석맞이 특별 대박 이벤트로 산삼진 99의 재료가 되는 원료 생삼 두 뿌리를 추가로 더 드리는데요. 6월과는 달리 지금은 잎과 줄기가 떨어지고 모든 영양이 뿌리로 집결되는 때라 깔끔한 뿌리삼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양 듬뿍 산삼진 99와 뿌리삼을 함께 드실 수 있는 득템 기회입니다. 장안의 화제, 효도 선물로는 원픽, 소중한 분들에게 드릴 명절 선물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죠. 구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EJ몰에서 산삼진 99 검색하시거나 전화 1688-33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와, 원 플러스 원이니까 안 살 이유가 없겠네요. 사가지고 뭐 시댁에 하나, 친정에 하나. 그쵸. 그리고 원료 삼은 내가. 생산은 내가. 그쵸.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원료 생산 같은 거 지금 이게 뿌리의 영양분이 완전 넘쳐나는 딱 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벤트를 하시는 거니까 지금 이 시기에 원료 삼까지 받아서 그냥 이거 씻어가지고 그냥 씹어 드시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고 또 주변에 선물에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책 당신의 수익은 우연입니다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뉴스타파와 MBC를 통해 검찰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검찰개혁에 작은 힘을 보탠 재수하 검사 제보자 X가 이제는 자본시장의 개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음성적인 시장을 고발하고 소액주주나 일반 투자자들이 불리한 룰의 환경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주식을 처음 하는 분, 조금 해보신 분, 경제지 기자분들, 금조부 수사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영화나무에서는 이호하 작가 그리고 제보자 X와 함께 추미애 후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영화나무.com, 영화나무.com으로 이호하 작가 사인본을 신청하시면 판매 금액의 30%를 추미애 후보 캠프에 후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호하 작가님 출판사의 요청에 준비한 이벤트라고 합니다. 영화나무.com에서 사인본 신청하시고 추미애 응원이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네, 또 지금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추미애 후보를 응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제보자 X의 책도 얻어보시고 네. 후원도 하시고 1.2조의 그런 캠페인이 아닐까 싶은데 이 책 자체가 뭐 당신의 수익은 우연이니까 투자하지 마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M&A 시장이 돌아가는 규모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막 이런 되게 세밀한 예민한 정보들을 굉장히 깊숙이까지 알려주시면서도 굉장히 알기 쉽게 이거를 다 작성을 해놓으셔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이호하님께서 경제 사범들을 직접 이제 검사를 대신해서 취조도 하시고 검사들에게 경제 사범들의 그런 수법 같은 것도 막 강의를 하시고 막 그러셨던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세밀한 정보들, 예민한 정보들까지 다들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수익은 우연이다. 이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네. 네, 만약에 이제 진이가 있다면 어떤 네. 소원을 빌 것인가? 지금 장원 씨랑 창석 씨 소원 들어봤고 현조 씨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세 가지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저는 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근데 진이 알라딘 보면은 늘 나오는 게 있어요. 전제가 있어요. 소유할 수 없습니다. 진이. 아 맞아. 진이 소유할 수 없어. 진이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결혼. 이런 얕은 생각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 저는 막 머릿속에 막 여러 가지 되게 떠오르는데 누군가를 엿먹이는 소원도 있나요? 있었어요. 한 명 정도는 크게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한 명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 아, 저 아까 소원 세 개 중에 하나 물어도 돼요? 물고 저 손문선 전 남편이랑 다시 결혼시켜주세요. 그거 쓰겠습니다. 저 왜 저 이유가 뭐죠? 그냥 니네 둘 다 그냥 이렇게 망치고 싶어요. 아 그냥 우리가 전망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저는 갑자기 한 가지로 저도 수렴되는 것 같아요. 근데 딴 거는 뭐 그냥 그 어떻게든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되게 좋은 그러니까 애인 아니고 연인 아니고 남 이성인데 연인이랑 친구 사이에 아주 좋은 관계의 어떤 사람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섹터 만들고 싶다는데요? 아 진이한테? 뭘 진이한테? 그걸 소원을 섹터 하나 한번 만들었죠. 섹터는 구하려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굳이 진이 안 된다고 해도 구하려면 구하겠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기는 좀 부담스럽고 본격적으로 사귀는 거 이런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남사친은 조금 너무 먼 사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를 잘 아는 그런 되게 좋은 관계의 뭐 친구와 연인 사이쯤의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 저랑 오창석 있잖아요. 네. 저는 그냥 이 현 상태 건강이나 이런 게 저나 뭐 저희 가족이나 뭐 이제 소중한 사람 건강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건강. 아파서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연사, 자연사를 하더라도 아, 되게 중요한 거. 아파 죽진 않았으면 좋겠다. 뭐 저희 뭐 소중한 사람들이 심각한 이게 또 약간 올해 초에 또 이렇게 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하게 되나 보다. 건강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게 내가 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 또 왠지 욕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런 촉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촉? 네. 촉 그래서 뭐 아 이재명이 경선에서 54.8 정도 득표할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그런 촉이 오는 거야. 그러면 방송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아.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 네. 소모되지 않는 가치를 바라겠다. 한 번의 소원은 꼭. 그렇죠. 아, 신내림 받으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가족들이 오늘 뭐 물 근처에 가면 안 된다 알려주고 그럼 건강할 거 아니야 막 칼 춤추고 비 오는 날 밖에 나가지 마 막 이런 거 지시도사가 되길 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네 그래서 그런 촉이 좀 제대로 된 촉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정도 네. 네 우리 다섯 명의 맞죠? 다섯 명의 소원을 봐도 이렇게 좀 다양하네요, 그렇죠? 사람의 니즈나 욕구는 정말 개성만큼 다양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이제 아까 한 얘기랑 좀 연결되는 게 경제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다 보니까 막 얼마의 큰 거액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만 얘기했군요. 네. 아니요 오빠 저도요. 스타리아 사줘야 되니까. 100억 벌었는데 스타리아 사주면 그것도 양아치 아닙니까? 아니 그죠. 네, 이게 진짜 배부른 소리일 수 있는데 돈은 또 버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큰 금액이 한 번에 빵 생기면 또 나 인생에 많은 또 재미를 그만큼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그 확신합니다. 100억이나 건물이나 이런 게 생겨도 제가 그걸 잘 관리하면서 뿌릴 자신이 없어. 차라리 나한테 그냥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 내가 그 큰 금액을 짊어지고 살아갈 만한 깜냥이 되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그 돈에 눌려서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망가지더라도 100억 프로베팅 네, 자, 사연들 뭐 생각만 해도 좀 행복합니다. 네. 소원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 주제나 재밌는 사연 같은 거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댓글 남겨주신 것들 그리고 메일로 보내주신 것들도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들 뭐 사연 보내주셔도 좋고 저희가 네. 다뤘으면 좋겠는 주제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방송에서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수다녀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